팔자주름 어차피 주름이어가지고 다시 어차피 진다. 그래서 돈 아까운 짓이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와. 친구 말을 네. 무시를 해야겠군. 언니 나 요즘 팔자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예전에 비해서 좀 패인 것 같다. 아, 나 요즘 팔자 때문에 너무 고민이야. 너무 늙어 보여. 팔자 필러 같은 거 맞아보면 어때? 아 근데 내가 유튜브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 근데 막 팔자 필러 맞으면 이동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안 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야. 필러가 근데 안 이동하게 넣으면은 진짜 안 이동하게 넣을 수 있거든? 내가 진짜 잘하는데 아는데 언니랑 한번 같이 가볼래? 마음에 언니가 책임져? 그럼 잘 되며 너 모델페이 언니랑 5대5로 나눌 거야? 근데 누가 5야? 5대5로 나눌까? 누가 5야? 야 대구 빨리 짐 싸서 일어나. 어야 언니 믿고 따라와. 야 너 나중에 예뻐져서 일 많아졌다고 너 나중에 징징거리지 마.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자가 고민돼서 오신 거죠? 네. 네 그럼 한번 진단 한번 해볼게요. 거울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팔자 옆부분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코 옆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들어가면은 괜히 또 입도 나와 보이거든요. 맞아요. 입이 조금 나온 사람이라도 이 부분이 쑥 들어가 있으면 입이 더 나와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올라와주면 입도 좀 덜 나와 보이고 약간의 세련미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보통 팔자 필러를 할 때 여기를 뽕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필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팔자 필러가 위치하지 못하고 자꾸 이 부분이 두터워지게 돼요. 이 부분이 뿔룩하게 되면 약간 흔히 말하는 원숭이상, 고릴라상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입이 나온 사람한테 더 나와 보일 수가 있어서 별로예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동한다. 혹은 팔자주름 어차피 주름이어가지고 다시 어차피 진다. 돈 아까운 짓이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됐거든요. 저는 여기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여기를 잘 채워서 이동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팔자 필러면 무조건 이동해요. 이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이동하진 않고 이동하도록 넣기 때문에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안 하게 하면 진짜 이동이 별로 없어요. 저희 병원에서 팔자 필러 이동 때문에 녹이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하고 또는 어떤 애는 없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녹이고 한 달 있다 그 전보다 더 소심하게 더 안전하게 하면 또 다 이동이 다 해결이 되고 극복이 돼요. 지연님의 팔자 필러 하기에 좋은 조건도 있고 조금 어려운 조건도 있는데 지연님의 좋은 조건은 그래도 좀 빨리 오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엄청 진해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팔자 필러가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딱 꺼내주면 바로 예뻐지는데 20대 중반 후반부터는 확 진해져가지고 짜잔 이렇게 올려줬는데도 실주름이 남게 되고 이 실주름 피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물론 따로 실주름 필러를 하긴 하는데 아주 꺼짐 채움 탁 올려주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실주름이 심해지기 전에 빨리 오셔서 그거는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어려운 점은 팔자 위에 살덩어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여기가 납작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조금만 넣어도 팔자주름이 확 펴져 보이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고 또 특히 웃을 때 히히히 웃어보세요. 웃을 때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웃을 때는 또 조금 팔자주름이 많이 안 펴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장점도 단점도 아닌데 이유는 웃을 때만큼은 팔자주름이 세게 지는 게 사실 좀 더 예뻐요. 팔자주름 필러하고 나면 좀 단점이 웃을 때 조금 덜 웃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활짝 웃는 분들, 지연님처럼 활짝 웃으시면 이거는 뭐 조금 덜 웃어져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또 처음 1cc는 좀 빨리 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고 다음에 또 한 달 이후에 오셔가지고 한 번 정도 더 하면 유지가 좀 잘 되고 처음에는 좀 빨리 꺼져도 하면 할수록 유지가 잘 돼요. 물론 한 번에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한 번에 여기 1cc, 여기 1cc 이렇게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진짜 또 이동할 확률이 조금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하면 훨씬 좋아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팔자 필러를 맞고 나서도 말을 많이 해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말씀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상관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웃을 때도 사실 미소도 상관없어요. 이런 미소도 상관없는데 활짝 웃는 거 있잖아요. 지연님 잘하시는 거. 그거를 좀 일주일 덜 해주시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소독을 좀 할 거예요. 원장님 빠져주시래요, 앵글에서. 자, 오늘 필러는 주비덤 사용하려고 해요. 외산이랑 국산이랑 차이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주비덤이 조금 더 모양 잡기가 좀 좋고 알러지도 덜하고 유지력은 뭐 정말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뭐 녹이거나 부분적으로 녹이려고 했을 때 확확 녹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도 좀 더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치과 마취 하려고 하는데요. 치과 선생님들보다 덜 아프게 한번 치과 마취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리 한 원장님께서 정말 마취 안 아프게 하시기로 유명하시죠? 동생이 치과이신 분이랑 남편이 치과이신 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제가 더 덜 아프게 했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원한이 있어서 좀 더 아프게 했을 수는 있죠, 가족들은. 자, 해볼게요. 고개 약간만 돌려보시고요. 눈 감아보세요. 마취하기 눈동자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눈을 감고 계세요. 하나, 둘, 따끔하세요. 따끔. 자, 이제부터 엄청 아파요. 최대한 천천히 덜 아프시게 해볼게요. 뻐근합니다, 뻐근. 대부분 우리 한국 환자분들이 60-70%는 왼쪽 팔자가 더 심하기 때문에 왼쪽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런 데 보면 여기 좀 빨가시잖아요. 여기도 좀 빨간 게 있는데 혈관들이 좀 자라나와서 그래요. 필러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유심히 보셔가지고 필러 하고 나서 빨개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미 여기 혈관들이 자라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이제 뾰루지가 원래 있었던 거죠. 네. 하나, 둘, 따끔. 괜찮으시죠? 네. 따끔. 지금 구멍을 되게 여러 군데 뚫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각각의 필러들이 고립돼가지고 좀 덜 움직이고요. 보통은 여기 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짜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터널 안에서도 필러가 움직일 수 있고 큰 덩어리로 돼 있으면 이렇게라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멍을 여러 개 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완전 넓어졌어요. 자, 거울 보시면은 이쪽 팔자랑 이쪽 팔자랑 보면 이쪽이 훨씬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입도 좀 이쪽에서 봤을 때 입이 더 길어 보이고 더 나와 보이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입이 좀 덜 나와 보여요. 이쪽 얼굴보다 이쪽 얼굴이 살짝 더 올라간 느낌도 나고 이쪽은 좀 시무룩한 느낌, 이쪽은 약간 좀 즐거운 그나마 좀 덜 시무룩한 느낌 그런 게 있네요. 좋습니다. 완전 어려보세요. 네, 더 세련미도 있고 반대쪽도 가볼게요. 원래 동안이신데 더 어려보신다. 맞아요. 진짜 동안이신데 자자 저도 저 팔자 팔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원장님. 피디님, 저 확실히 네. 여기 보세요, 여기. 팔자 필러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왼쪽이 제가 이쪽. 예. 그죠. 이쪽이 에. 조금 그죠. 자, 바로 시술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해도 된다니까. 제가 준비할 건 없고요. 네. 네. 이대로 딱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가지고 꺼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과규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과규정을 해도 한 달 지나면 아 팔자 너무 많이 꺼졌어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간 과규정을 했어요. 제 눈에는 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데가 또 생겼는데 이건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이 약간 좀 볼이 통통하죠. 이 부분은 볼이 좀 오목해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입이 좀 덜 나와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봤을 때는 볼살이 없으면 입이 좀 더 나와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쪽도 이 부분처럼 볼살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음에 오셨을 때 콘텐츠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뭔가 더 잘 나와요. 사진 옆집에. 아, 이쪽이 예쁘게 나오세요? 네, 오른쪽은 뭔가 튀어나와. 그죠? 지연아, 넣자. 시간 되신다면서요? 할 수 있을 때 하죠. 한 달 이후에 이제 기회 돼서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 보고서 또 보톡스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야 봐봐 어때? 야 진짜 완전 페인 거 다 차올랐어. 언니 말 듣기 잘한 거 같아. 진짜 너 만족해? 응. 지금 마취를 해서 조금 얼얼해서 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주름이 엄청 쭉 깊었는데 지금은 좀 차오른 느낌이라서 뭔가 20대 초반이 된 느낌? 할 땐 어땠어? 안 아팠어? 마취할 때 조금 따끔했는데 난 되게 아플 줄 알았거든, 필러라서. 근데 마취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느낌이 없어서 하나도 안 아팠어. 애기처럼 막 이렇게 대해주셔가지고 안 아프게 더 잘했던 것 같아. 진짜 어려진 것 같아요. 근데 팔자가 언제부터 눈에 띄었어요? 제가 한 20대 초반 때부터 조금 네. 있긴 했었는데 네. 막 예. 뷰티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건 예. 어차피 주름이라서 안 없어진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예. 해서 그냥 안 네. 하고 있었는데 초반부터 좀 있긴 있었던 네. 거죠. 아, 그럼
원래 좀 있는 유형인데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심해졌던. 근데 하니까 확실히 네. 친구 말을 네. 무시를 해야겠군. 전문가의 개시해야죠. 네. 전문가가 정답이구나. 친구 말은 무시가 답이다라는 아. 걸 깨닫게 되었어. 아. 야 이게 친구 말이 아니라 야 이게 인생 선배 이거 언니 말을 들어.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아, 좀 더 빨리 할 걸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울쇠를 하신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되게 예. 좀 갸름해지고 예. 조금 더. 예. 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턱 라인에 약간 처짐 그런 게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자는 한 달 뒤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알지?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게 약간 텐트처럼 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간에게 조금씩 여러 군데 넣어놨기 때문에 약간 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가라앉으면서 이제 자연스러워지면서 이게 조금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팔자는 1차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2차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봐서 2차 하러 오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려지게 해주셔서. 제가 안 했는데 봐. 내가 감사하나. 대신 인사 하는 걸로. 한 달 뒤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야 나한테 인사 없냐? 사랑해. 저도 사랑해 해주세요. 그래 다음에 또 봐.